안녕하세요, 존스트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전주곡으로 갈게요. 아, 펑크댁으로 가야 되나? 어, 징크스 2성 붙었고, 일단. 펑크가 많이 붙기는 했는데, 일단은. 어, 프리즘, 아, 잠깐만. 프리즘 티켓 안 됩니다. 펑크는 리롤 그 돈을 쓸 때 세지는 거라, 이거는 무료 리롤이라, 이거 펑크랑 가면은 안 돼요. 무의식 중에 그냥 집을 뻔했네. 이거 안 됩니다, 저거. 간이대 잠깐? 오른템 여러 개 받은 펑크덱?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징수총 하나 들어가 봐. 징수총 하나 들어가고. 아, 징크스야,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 징수총이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징수총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아쉽네요. 이러면은 얘 삼성을 띄워야 돼. 일단은 4펑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징크스 좀 주세요, 빨리. 나 삼성 급해! 징크스 삼성 급해, 나 지금 빨리 띄워야 돼. 징크스 삼성 좀 주세요. 그러면은 징크스한테 오른템 3개를 해줄 거니까 탱템 쪽으로 볼게요, 아이템은. 아, 일단 얘 탱템을 누구 줘야 되긴 하는데, 그쵸? 탱템 줘야 되는데, 이거. 바이한테 줘? 덤블조끼 용발톱 구원으로 갈 듯? 아, 징크스 좀 줘라, 이제 좀. 어, 징크스가 안 뜨네. 징크스 좀 떠줘야 되는데. 바이도 한번 가릴 걸 그랬다, 그쵸? 이거 아이템 어차피 한번 갈라야 되는데, 판테온한테 넘겨주게 바이 한번 팔았을 걸. 바이 2성 가를게요. 어우, 징크스 드디어 나왔다. 와우. 판테온한테 아이템 주겠습니다, 탱템은. 시시기 면역 깎아. 처음 시시기 면역,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트위치가 붙었네. 아, 저 징크스 두 마리만 하나 남았다. 앞라인 좀 세워놓고. 갑옷 먹고 덤블조끼 하나 갈 듯요? 아, 징크스 삼성 감사합니다. 드디어 붙었네요. 좋아요. 이거 징크스 일단 붙이고. 트위치를 올려야 되나, 이거? 속사포를 올리자, 그냥. 그러면 이제 이거 바이를 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바이 3마리밖에 없는데 굳이 얘 볼 필요가 없죠, 바이 삼성을. 붙으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레벨업 가서 6렙 리롤로 2코 삼성작 보겠습니다. 트위치랑 판테온. 굳이 뭐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이 삼성을. 펑크 상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굳이 볼 필요가 없죠. 아, 근데 이거 다음 저거 빨리 저거 늑대에서 하나 나오니까 빨리 뭐. 오, 야, 징수총 왜 이렇게 잘 터지냐? 어, 왜 이래 이거 징수총 무섭게. 이따가 도대체 어떤 억가를 하려고 이렇게 나한테 잘 해주는 거냐? 일단 캐넨 붙여주고 레벨업 치고. 사포보다 그냥 산한동, 아니 사수우자 받고 싶은데. 일단은 공템 나와야 돼, 공템. 죽불손, 아니 3일체 갈까? 이게 원딜한테는 죽불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마법 피해 그쪽이라 징수총은 물리 딜러라 조금 3일체로 그냥 깡 데미지랑 공속이랑 기타 등등 올리고 싶어요, 그냥 차라리. 아, 펑크 리롤 늦었다, 이씨. 아, 말하다가 리롤 늦었네. 아, 어, 판테온 2성 좋다. 3의 일치 일단 넣어주고. 오케이, 투템 징크스 됐습니다. 아유, 지팡이가 좀 역겨운데 좀? 아니, 지팡이가 좀 많이 역겨운데요? 지팡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오, 씨, 잠깐만! 이거다. 야, 공템 하나만. 여기서 공템 죽불손 가야겠는데, 결국에 죽불손을 가게 돼있네, 그쵸? 이거 죽불손 갈게요. 야, 이러면은 이거 원래 5-7 그 용 스테이지에서 이거 마지막 모루가 나오는데, 이거를 먹음으로써 4-2에 지금 3 오른템 완성이 됐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빨리 완성이 돼가지고 너무 좋네.
니코 붙었고 바이 안 뜨겠지 뭐 어차피 니코 붙이고 그러면은 이 지팡이를 누군가한테 써야 되니까 모렐로 트위치를 갈까? 원래 레드 가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좋은데 뭐 아이템이 이딴 식으로 나온 걸 어떡합니까? 아니면 데캡 저거 트위치 갈까? 백스한테 그러니까 백스를 쓰게 되면 백스한테 아이템 마법템 줘도 되긴 하는데 백스는 사실상 그냥 이모코어랑 처형자 셔틀이고 굳이 백스한테 아이템 주느니 삼성작도 보고 이제 펑크로 심지어 더욱더 세진 트위치한테 주는 게 훨씬 낫겠죠. 백스보다는 당연히 제가 트위치한테 아이템을 마법템을 트위치한테 주다 보니까 얘 물리딜러인데 트위치한테 아이템을 차라리 백스를 주지 왜 주냐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물리템을 주고 싶은데 보통 징크스를 메인으로 가니까 얘한테 줄 각이 안 나와요. 어차피 트위치한테까지 물리템을 주는 거는 이제 판도라 아이템 같은 게 있어야지나 가능한 거고 어차피 이제 남는 공템을 트위치한테 주는 그런 흐름이라 어차피 물리템은 못 주거든요 트위치한테. 마법템을 준다는 그런 기준이면은 펑크로 뻥튀기가 되고 삼성작까지 볼 수 있는 트위치한테 주는 게 백스보다 훨씬 낫겠죠. 얘가 그리고 마법 개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저거 파편 마법 개수가 있기도 해가지고 구인수로 지팡이 하나 빼고 싶다 트위치. 구인수 총검 전역 갑주를 하나 가서 반각 저거 징크스 하나 넣어주고 구인수 총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바이 팔기 싫은데? 팔아야 되나? 6펑크 혹시 될까봐 바이 팔기는 좀 싫은데 이거 앞에를 버리자 그냥 어차피 앞에 삼성 볼 것도 아니라서 안 떴고요. 일단은 전역갑주 그냥 만들까? 판테온 전역갑주 하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그냥 너 총검 하나 해라 트위치. BF소드 기반 아이템으로 트위치한테 뭐 하나 더 넣어줄까 생각했는데 그냥 앞라인 힐링이나 넣어줘라 그냥 너는. 전역갑주 그냥 갈 것 같습니다 판테온한테. 제가 징크스 반각이 없기 때문에 전역갑주 그냥 하나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야, 트위치 삼성 좀 붙여줘. 백스 이거 뭐 7레벨에 들어가면 되고 백스는. 아 그렇지 트위치 떴고 일단 아무무도 이성 좀 붙여야 되고요. 아이씨 아펠 개많이 나오네. 아펠을 갈걸 그랬나? 아 뭐야 이거 아펠 3마리씩 나온 상점이 2번이 나왔어. 뭐야 이거 왜 이래. 막상 집으면 안 뜰 거면서 이 게임이 이래요. 막상 집으면 안 뜰 거면서 무슨 상점에서 막 두세 마리씩 지금 몇 번이 나온 거야. 어이가 없네 그냥. 이거 봐 여기 아펠 쓰는 애도 있잖아. 왜 그래 어차피 안 뜰 거면서 막상 모으면은. 어이씨 가래는 또 뭐야 얘는. 아니 판테온 왜 이렇게 안 뜨지. 그냥 레벨업 치고 칠렘리룰 칠까요? 기대값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그냥 칠렘리룰 칩시다. 이제는 백스, 아무무, 니코 이렇게 세 마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쓰레시 이성자까지. 그래서 기대값이 칠렘리룰이 더 좋은데 뭐 조금만 하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했더니만. 야 잠깐만 이거 뒤집기 나오면 되는데? 뒤집기 나오면 6펑크 가능한데 그쵸? 뒤집기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아 잠깐만 여기서 장갑을 먹어야 되네? 제발. 어? 이게 되네. 잠깐만 이러면은 8레벨에 들어가야겠다 백스는. 아니 이게 되네. 그러면은 펑크를 물리딜러한테 그건데 니코가 제일 많으니까 니코 줍시다 그냥. 삼성 제일 가까운 애한테. 어차피 수호자 유닛들은 다 그거야. 어차피 다 마법 그거 관련된 거거든요. 그냥 어차피 시너지 셔틀용이야 괜찮아. 이렇게 갑시다. 뭐 요릭 같은 애가 있다고 치면은 뭐 펑크 주고 요릭 써먹을 수도 있긴 한데 물리 데미지 그게 아니고서야. 그리고 요릭 쓰더라도 뭐 1성으로 끝날 거라. 야 근데 징크스 세다 진짜. 하긴 오른템을 3개를 줬는데 세야지. 오른템이 3개가 들어갔는데 니코 6마리. 저 이거 좀 띄우고 싶거든요. 판테온 좀. 판테온이 지금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근데 뭐야 바이 왜 6마리가 됐어 갑자기. 아니 이 게임 확률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냥. 판테온만 삼성 붙으면은 8레벨 가겠습니다. 아
이게 안 뜨네? 리롤 얼마나 챘냐? 야, 102%? 어우, 세졌다. 상당히 강해졌다. 루시안 이거 4레벨에 뭐 속사포 루시안 써도 되는데 백스가 6마리니까 그냥 백스로 씁시다. 어, 판테온 삼성 나이스. 이제 8레벨 갑시다. 아, 사미라 삼성 띄웠네 결국에. 여기 찬란한 주검 사미라. 근데 어, 저의 이거 판테온이 삼성이 붙어가지고 앞라인도 든든해져가지고 이거 저 판테온 못 뚫습니다. 이거 라위 무대 찬란한 주검, 이것도 아이템 개빡세긴 하다. 근데 이거 쌈이라 판테온 못 뚫죠? 어, 뚫리네요? 아, 뚫는데 내가 더 세. 어, 뚫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오른템 3개 들어간 징크스가 바로 그냥 정리해버리고 서열 정리. 좋아요. 여기도 컨트리야? 아니 뭐 다 컨트리야 이번 판. 컨트리가 너무 심하게 겹쳤어요. 전 개꿀이죠 뭐. 저는 같은 리롤 덱이지만 저는 저쪽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리 라인이 아니라서. 아니 뭐 쓰레쉬 있긴 한데 쓰레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야, 여기서 오른템 하나 더 나오잖아 나. 이제 그러면은 방템 보고 니코 삼성한테, 헝크 니코한테 들어가시고 오른템이나 볼까? 아, 영원한 겨울 미쳤다. 영원한 겨울 니코까지 미쳤네 그냥. 레벨업 치고 백스 하나 넣어주고 아무무랑 영원한 겨울 니코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와, 너무 미쳤는데 그냥. 와, 너무 잘 풀렸다 이번 판. 어, 이 3코 라인이 이러면은 3코진이 다 이렇게 돼. 아이 뭐야, 바위까지 그러네. 7마리씩인데.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억가를 하려고 있다가 상점 상점 억가 지금. 어, 모든 플래그가 다 꽂혔는데 지금 큰일 났는데 이거 지금. 아마 바위를 팔 것 같아요. 팔아야 되면 바위를 팔 듯. 오, 쓰레쉬. 와, 뭐야 이거. 이걸 억가를 안 당하게 쓰레쉬를 붙여주고 니코가 나온다고? 이거 사미라가 저 누구야, 니코 때리다가 영원한 겨울로 시시기 먹으라고 이렇게 지금 배치 바꿔줬습니다. 왼쪽으로 좀 시시기 먹게. 그렇지, 영원한 겨울 시시기 먹었죠. 7번 때리는 거였나 아마? 어, 7번. 사실 배치 상관없이 이길 텐데. 지금 몇 프로야 펑크? 128%? 배치 상관없이 이길 텐데 이제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사자의 마인드로다가. 아씨, 아무무? 바위 팔아야지 뭐 그럼. 어, 아무무가 먼저 붙었네 니코보다. 야, 바위도 붙여줘라. 아니 바위가 아니고 걔 누구야, 니코. 아니 아니 바위 붙여줬네. 아니 니코. 그렇지, 니코 붙었다. 끝. 백스는 뭐 두 마리 남긴 했는데 백스 바이는 뭐 붙으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런 느낌이라. 어, 근데 이거 아무무 노템 너무 아쉽네요 삼성인데. 도장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먹자 초밥에서. 도장 있으면 백스 아무무한테 들어가면 딱일 듯요. 아, 조합 너무 세졌어요 그냥. 말도 안 된다. 144% 펑크. 이거 원래 147%인데 아까 그 리롤 한번 날려가지고, 아까 그 제가 설명하다가 한번 날려먹어서 펑크 리롤 도장 나왔어. 근데 도장 얘기했는데 도장 나왔어.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도장 아무무까지. 아이, 주검 수분을 뽑아오네. 저 뭐 이거 리롤이나 칩시다 그냥. 바닥 칠게요 그냥. 이제 뭐 돈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리그로 쓸까 이거 쓰레쉬 빼고. 근데 춤꾼 받아서 뭐하냐. 이성 노템 바이 때문에 춤꾼 받으려고 요릭을 써? 그건 좀 아니든요. 쓰레쉬가 훨씬 낫지. 이성 쓰레쉬 CC기도 있고 요릭. 어차피 저거 뭐 힘을 못 받아야. 차라리 펑크 상징이 내가 하나가 뭐 더 있었으면 요릭이 펑크 상징 효과 받으니까 공격력이라. 그런 거 아니고서야 뭐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야, 상대가 안 된다 그냥. 마지막 뭐 백스랑 바이 삼성이나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번 턴이 아마 마지막 전투일 것 같으니까. 어, 근데 요릭이 이성이 붙으면 또 얘기가 다른데. 요릭 이성 붙으면 쓸게.
안 붙었고. 아니 이걸 백스 삼성을 안 붙여줘? 아니 뭐 상관은 없는데 펑크 어우 옮겼네 왼쪽으로. 펑크 몇 프로야? 177%. 그러니까 이게 영혼한 겨울로 시시기 먹으니까 사미라를 왼쪽으로 옮겨버렸네요. 근데 이제 뭐 배치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이의 수준이 아니라서 갭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벌어졌죠 이미. 사미라 내가 이겨. 3코 삼성 사미라? 응 징크스가 그래 동반 사망. 뭐야 안 끝났어? 백스 백스 삼성이 아니 크립에서 백스 삼성을 붙여주네.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이가 없네. 치감이나 하나 넣어줄까 백스한테? 내가 치감이 또 없어가지고 백스 치감이나 하나 넣어주고 끝냅시다. 바이는 뭐 안 붙을 거 아니야. 근데 바이 삼성은 바이 삼성만 붙이면 끝인데 어차피 리롤 쳐서 세지는 게 좋으니까 그냥 리롤 칩시다. 바이 삼성을 떠나서 네 리롤 칠게요. 마무리할게요. 와 깔끔하게 다 알차게 다 써먹었대. 197% 와 미쳤네. 그냥 배치 볼 것도 없어요. 그렇지. 와 뭐 오른 템이 4개가 있는데 뭐 심지어 하나는 영원한 겨울. 그러니까 탱딜 밸런스도 좋아. 야 이거 뭐 딜템 3개 들어갔어. 죽불 손에 3회일체 징수총까지 들어간 징크스 들어가시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심지어 저 오른 증강체 하나 4-2에 먹어서 원래 5-7에 완성이 되는 거를 4-2에 완성시켰죠. 알아봤습니다. 오른 템 3개가 들어간 역사상 최강의 징크스 덱. 좋아요. 와우.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